어이, 빵에 잡아먹힌 고양이. 비록 지금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만 내가 오늘 어마무시한 사냥을 해올 거니까. 알겠냐? 10시 5분인데 아직도 줄이 엄청나게 길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같이 오신 겨울이 집사님이 겨울이 티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오늘 저 사야 돼. 지금 도착하자마자 1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아, 그래? 이거야? 어, 어. 이거 엄청 튼튼해. 아, 그래? 어. 둘이 먹이는 게 이거예요? 저는 맥크테인. 이거 근데 장이 버텨줘야 돼. 예민한 애들. 왜, 설사해? 어. 아, 근데 진짜? 겨울이 이거 먹고 깍동이었는데 죽동으로 바뀌긴 했어. 아, 진짜? 어, 애덩이는 안 돼. 어, 너무 커. 이거 테스트를 해봐. 이거 치킨 하나만 두고. 치킨 하나 줄게. 저는 치킨 마요 집사가 추천해준 사료를 사봤어요. 30이어서 중단백인데 아마 생육이어서 살살 좀 많이 한. 어, 또 새로운 거 나왔다. 새로운 거 나왔다. 새로운 거 나왔다. 하나 먼저 오세요. 오! 오! 그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제 색깔은 또 왜 이렇게 맞는 거야? 쥐꼬리래, 쥐꼬리. 이거 사자, 우리 이거 하나씩. 빨리 이거 사야겠다. 색깔을 해. 두 개, 두 개. 그리고 슈레 1찍으면 미니 1찍 같다 싶었는데 슈레 1찍. 사람이 너무 많아. 식당에 카페트 생겼어. 아, 진짜? 어. 거기에. 이거 정신이 좋아할 것 같아. 어, 이거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한 거 야, 근데 이거 갖고 놀으면 층간소음 쩔어. 야, 근데 그거보단 나. 잠깐만요. 이거. 우와, 이거 한 번에 판다. 어. 우와, 이거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네. 아, 오빠 이거. 이거밖에 어, 맞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이거밖에 안 먹잖아. 이거 다 먹어. 세 개 다 먹어. 아, 세 개 다 먹어? 딱 이거 먹어. 아. 끓여먹는 거네, 이거. 초코라고. 아, 진짜. 애기들 이제 입맛 듣고. 이거 하나, 이게 저염이야, 저염. 저염, 왜, 왜? 근데 저염 아닌 것도 있거든. 어? 근데 이걸로 사세요. 이게 더 날까요? 이렇게 사면 더 비싸요. 네, 따로 사면 비싸요. 어, 이 상종 다 좋아하는 거더라, 그죠? 이게 따로 사면 비싸긴 해가지고. 가까워봐. 네, 한 분이 대신 갔다 오면 될 것 같아. 5만원 이상 구매 시 치킨 후추로 담요 준다는데? 필요해? 갖고 싶다. 어. 5,000원. 88,000원. 아, 그래요? 오늘 다 팔렸어요? 네. 아, 이거 턱이 아파서 좋다. 그러니까요. 있을 때 아니 원하시면 좀 더 입구를 크게 만들어 주세요. 어, 턱이 없어. 네네. 왜 이색으로 갈까? 왜? 너 여기 예정이 응가무치 못할까? 알겠습니다. 이거 노란색으로 넣어. 노란색. 노란 색깔 먹이포즈랑. 야, 이것도 잘 안팎이 좋아요. 우와, 작아 이거. 그래? 이거 제가 만든 건데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말을 잘했지? 이거 다 말해봐. 이거 다 괜찮은 것 같아.
거지들. 거지들. 야, 이거는 느낌이 왜 이래요? 느낌이 이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근데 진짜 좋죠? 의심이 많아. 끌고 가자. 감사합니다. 주면. 새 건데, 그냥? 이거 사, 나 이거 하는 사람. 하나 사. 저 저거 하나. 이거 입장하고 세계 관 중에 하나밖에 안 돌았고 수레가 넘칩니다 지금. 어다리는 이거 봐요. 되게 뛰어. 수건 너무 웃기다. 이거 두가지만 급하게. 와 진짜. 이거 버섯도 팔아요? 네네. 진짜요? 네. 와 너무 귀엽다. 캔디 쿠션이에요? 네. 만화 될 때도 아니에요. 버섯이 더 싸. 대파보다. 와 냄새 진짜 강하다. 너가 산 거 사자. 이거야 이거. 저는 네. 이것도 하나 주세요. 이거. 네. 저도 이거 하나. 우선 먼저 이거부터. 네. 여기 기부 좀. 아 이 정도 크지 않아요. 네 저희 애들은 작아요. 애동이랑 비슷해? 가동이 크잖아요. 여기도 버섯 있네. 와 이렇게 맛있겠다. 맛있다 미스틱인 거. 와 너무 귀엽다 이거. 트리고 이게 목화야. 이거 꼬마 치킨 대봉이랑 네. 치킨 텐더 플라스틱 통에 들은 거. 맨날 사가요 이거. 한판 사이 치킨 마요 집사님이랑 결이 집사님이 좀 사라졌거든요. 나 알모네이처한테 밖으로 나갈까? 왜? 아 왜? 밖에서 만나자 했는데 또 뭐 보여줄 게 있다고 오래 이상한 거 찾았나 봐 또. 네? 너희도 이거 보고 있었어? 응. 이거 바동이 어때? 귀엽다. 딱 바동이 거지. 바동이. 귀엽다. 그리고 왕자님 왕가. 어. 바동이 38,000원. 네 원래 55,000원에 38,000원. 이거 다 해서요? 네 세트. 엄청 싸다. 어 좋은데? 앉을 수 있어요? 100kg까지는 걷으니까 완전 튼튼하게 만들어갖고. 근데 푹 꺼지면 어떡해? 겨우 하나 돌고 두 번째 반에 갑니다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그린에일에서 태포를 샀는데 엄청 흔들렸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엄청 예쁘네. 너무 좋은데? 이거 예쁘다. 이게 훨씬 예쁘다. 아 여기 그린웨일이었구나. 18만원이에요 캣타운. 네. 생각해보자. 네. 들어가볼게요. 아 진짜다. 바인미 진짜 좋죠. 이거 바인미에서 이번에 이거 새로 나왔던데. 귀엽다. 소모진 이거 되게 좋아요. 너 스크래쳐 몇 개를 사니? 아 우리 스크래쳐가 너무 요거는 저희가 국내 제작한 거고 이렇게 리필 형태로 빼서 갈아주실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왔어. 해볼까? 이거 테스트 한번 보고 가세요. 보통 쓰시는 게 이런 거잖아요. 사살 하고 안 해도 되지만 여기 근데 저희는 고양이는 그거 아시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빵꾸 날 때까지 쓰인단 말이야. 저희는 같은 곳을 계속 붙는 거야. 가루가 별로 안 나. 가루가 안 나오는 거야. 저희 하나에 하나 빼가지고 늘어나 그냥. 근데 다시 복구돼. 즐기다. 해티맨 저기 뭐냐 불량식품 파는데 보물이 넘친다고. 누르고 있어야 되나? 한번 그래? 누르고 그냥 계속 되면 안 되나? 그냥 눌러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어, 아니야 이거 한 번만 누르면은 깜빡깜빡이고요. 두 번 눌러주면 고정. 사자. 그리고 멀리 하시면 뭐 밥이 들어있는 거예요. 괜찮은데? 어디 있어요? 어떤 거? 나 이런 거 좋으잖아. 이거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 나 이거 좋은데? 이거 이렇게 해서 19,800원이시고요? 네. 여기다 대신 네? 얼마 주세요?
찍어놔요 일단. 우리 나가자. 이관에는 그냥 큼직한 부스만 몇 개 있어요. 나가야겠어. 네? 마지막 1관 갑시다. 근데 왜 우리 양피도 안 주지? 우리 1관에 갑니다. 고양이랑 세트 잠옷을 팔고 있어요. 저거 귀엽다. 귀엽네. 결국 우리 조커 삐뚤어졌어요. 야, 이거 카펫이 새로워졌다. 어, 카펫이 그러네요. 어, 카펫이 예뻐졌다. 근데 이게 달리기 적합한 카펫인지 모르겠어. 왜냐, 엠보싱이 있어. 이거 빠를 수 있는 카펫인가? 이거 어때? 이거 엄청 빨리 들어가. 아, 그래? 어. 난 왜 저기 탐나냐? 이거? 잘 쓸 것 같잖아. 층층이 다 들어가 있어. 야, 이거 캐티맨 거야. 아까 거기 거야. 아, 그래? 캐티맨이 잘하네. 잘하네. 잘 맞네, 잘해. 나랑. 10년 전 가격 그대로 판다네. 넣어드릴까요? 모르잖아. 저거 캐스트틱 한 박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 초코 연두색이요. 어, 연두색 치킨 테크라스요. 네네. 네. 이쪽에서 결제 도와드릴게요. 서비스 거짓말신하고 사은품을 또 챙겨야지요. 어? 자, 캔디도 또 추가 서비스, 바다다비도 추가 또 서비스. 비부량이님 오늘도 샤워기 뽕빠짜시라고 봉지에서 엉덩이만 보이시라고 두 번 뿅뿅 한 번 더 뿅이 난리가 납니다. 나 많이 쓰려고 많이 사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만 뿌려야 된대. 아, 그래? 어. 커버를 난 커버 크리스마스 커버. 아니, 크리스마스 커버 뭐 이거 이건가? 이거 정색이 준다고. 저거는 저번부터 너무 주고 싶었어. 아, 감사해요. 이거 두 개만 나와. 이 재질이 좋네. 어, 맞아 맞아. 이 재질 좋아. 패딩 좋아하는 애기. 아~ 밑에 걸 골라야 돼. 위에 걸 쓸 수 있다니까. 아, 그래? 어. 얼굴을 여기다 씌워서 쓰는 거야. 아, 그래? 이렇게 저렇게. 아, 이제 잘해줬어. 저 저거 도트로. 도트로요? 까모네코 커버 새로 씌워놨더니 여기 푹 들어가가지고 너무 귀엽게 누워있고, 그리고 요 모자는 양팡이 한번 씌워볼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이 사자 모자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동글동글하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기 사자. 우리 정세기도 써봅시다. 야, 너 뭐야? 원숭이잖아, 이거는. 어? 원숭이잖아. 원숭이잖아요, 이거는.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도 약간 땅콩 같고 귀엽다 야. 이 정도면 괜찮쥬? 아주 아주 괜찮다. 너 왜 자? 정세가 몸에 힘 좀 줘. 정세가 기절한 거 아니지? 정세가 숨 쉬어. 이거 발톱 깎기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이고 이거 발톱 깎기는 좀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앙팡이를 다시 포획해왔고요. 자, 캐치태그에서 구입한 발톱 깎기. 외국 형이 왜? 얘가 한 번에 되게 잘 잘려요. 새 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 써보려고 합니다. 미안해. 너 뒤지고 있어요. 먹던 거나 드세요. 여기 바닥에 있잖아. 아 치킨마요가 내 거에다 쓰는 거였어. 자 다음으로 구매한 거는 이거 궁금했어요. 펫디아에서 구입한 쥐꼬리 고양이 장난감인데 징그럽다는 거는 고양이들이 좋아한다는 뜻인데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끼워서 짜잔. 애동이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어 좋아한다. 와 애동이 잘한다. 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감자님들은 좀 무서워할 수 있지만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아주 열받게 생겼고 고양이들이 아주 좋아해요. 귀여워. 아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뭐 건강한 펫에서 산 것들인데 이거는 감자님이 주신 치킨 텐더고요. 요거는 제가 구입한 꼬마 치킨이에요. 알이 조금 더 작은 거? 요거는 대용량 치킨 텐더. 또 하나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런 거 사가지고 채워놓기도 좋거든요. 다 써가지고 또 샀습니다. 분기별로 사줘야 돼. 정세이가 이 건강한 펫 제 치킨 텐더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말이죠. 아이고. 이렇게 지금 봉투를 이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게 뭔지 알아가지고요 얘가 이거를 이렇게 먹습니다. 동생아 동생 어디가? 동생아 너 아프리카 가서 살래? 아 참 동생이는 정말 도움이 안 된다니까. 다음은 제가 이제 살라고 했었다는 빚인데요. 또 모르고 이 빚 주세요라고 했는데 빚이 55,000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달라고 했으니 어쩌겠어요. 제가 오늘 산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거 탑에 드는 제품이 바로 이 뾰족한 가시 같은 빚이에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55,000원의 값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 어? 엄청 잘 빗어진다. 털도 안 엉키고 그치? 오 이거 시원해. 어? 보통 애동이 머리 통해서 이렇게 털이 빠지지는 않는데 뭔가 죽은 털을 잘 빼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가만히 있죠. 중간중간 남이성이 되긴 하는데 애들이 아파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 아유 시원. 우리가 보기에는 이 빛이 굉장히 험악해 보이지만 가격도 좀 험악하지만 애들이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뭐야 이렇게 넣어서 우와 이렇게 하면 털이 이렇게 빠집니다. 빛에 껴있는 털을 우와 너무 신기해. 여기 털이 이렇게 껴있죠. 우와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너무 시원한데? 다음으로는 내꼬냥에서 구입한 24,000원짜리 레이저 토이인데요. 요 레이저 토이를 산 이유는 자동 장난감이 건전지라고 하죠? 그걸 사야 되는데 요거는 C타입으로 충전이 된다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충전하는 거 아니면은 은근 배터리 사기 열받거든요. 이 보면은 꼭지가 지 혼자서 움직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살짝 고양이 시선보다는 아래쪽에 발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살까 말까 했는데 사길 잘한 것 같아. 갑자기 옆에서 버섯을 따고 계시네. 이 버섯 진짜 좋아한다. 자, 다음은 페피텔 제품들인데 요거는 베타락이라고, 요것도 저희 애들이 좋아하는 최애 트릿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대용량으로 들어있고, 요 트릿이 좋은 이유는 아무리 먹여도 죄책감이 없다는 거. 유산균도 들어있고 조감 영양 성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먹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게 옛날보다는 알갱이가 좀 커지기는 했는데 잘 부스러져요. 베타락은 한 번쯤 사서 먹여보시면 좋고, 이거는 제가 늘 먹이는 참 딜라잇 캔, 이것도 제가 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페피트에서 좀 더 많이 챙겨주셨어요. 이 안에 6개 들어있고 아까워서 뜯지는 못하지만 이 비닐을 한번 까서 그냥 바로 퐁 해주면은 접시 통 떨어지는 그런 캔이에요. 그래서 이거 버리기에도 너무 좋고, 제가 막 캔 까고 있으면은 막 애들이 막 달라고 난리쳐서 전 최대한 빨리 까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기가 너무 편한, 그리고 성분도 좋다고 해서 바동이 애동이도 좀 안심하고 먹이는 그런 캔입니다. 이 정도면은 바동이랑 애동이 PPT에서 모델로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은 비타크래프트 캣스틱이고요. 이것도 제가 늘 먹이던 제품을 또 구입을 했어요. 이것도 약간 근본 간식인데 이렇게 적히 꼬랑내가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이렇게 쏙 뽑아서 가져가는 그런 간식이고요. 파메이에는 세 가지 종류의 향이 있어요. 캣닙 스프레이, 마타따비 스프레이, 캣타따비,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엄마네 집 고양이가 캣닙 스프레이 반응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세 가지 냄새가 들어있는 이 샘플을 사봤고, 파메이에서 구입을 하면 꼭 이렇게 탈취제? 화장실에다 뿌리는 가루를 주더라고요. 근데 요게 은근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근데 까먹고 안 사왔네? 이거는 인터넷으로 한번 추가 구매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마따따비랑 캣따따비 스프레이 두 개를 샀습니다. 저는 여러 개를 사두고 집안 곳곳에 비치해서 눈에 보일 때마다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귀찮음이 심해가지고. 그리고 참치맛 캔 한 박스. 아니다, 이 캔이 아니에요. 내가 캔을 먹이기 좀 힘들어해가지고 파우치를 한 박스씩 샀습니다. 그리고 감자님이 시그니처 바이에서 구강 건강에 좋은 치석 감소 영양제 스틱을 주셨는데 간식 같은 건가? 여기 이리 와봐. 너 이마에 묻은 건 또 뭐야? 어디서 뭘 먹고 온 거야? 이런 엄청난 간식을 선사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감자님. 막 먹는 거 아니야, 정세가? 또 감자님이 주신 건데. 오 마이 갓. 하동이가 목걸이를 주셨어요. 이걸 이렇게 너가 한번 껴봐. 어떡해. 오 마이 갓. 와, 이거 하동이 오면은 이거랑 다 입혀봐야겠다. 그리고 오스테크 부스에서 한 박스씩 이렇게 샀습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낱개로 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박스채로 사세요.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와 이렇게 오늘 탕진한 것들 리뷰를 해봤고요. 이거 언제 다 정리하냐. 감독님들 강판 가시는 분들 제가 산 거 참고해서 구매하시고, 아, 제가 오늘 그 캣타월을 구매를 하려 했는데 그 나오느라 까먹고 안 했네. 대리 구매를 맡겨야겠다. 그린에일 그 캣타워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궁디팡팡 하월이었고요. 감자님들도 오늘 열심히 사냥하고 오셔요. 안녕!